목사입니다. 성기부 목사와 함께하는 찬송교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함께 찬송을 배워봄으로써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6월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세 번째 배워보실 찬양은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. 이 찬송가 역시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이지요. 근데 처음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을 때는요, 찬송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1965년 이 기독교 장로회 제50회 총회 때 이 총회 기념가로 처음 만들어져서 총회를 진행하는 동안 매일같이 불렀던 노래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찬송가 582장의 노래입니다. 한신대학교 학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재준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고 또 동대학교에서 지휘를 가르치셨던 나운영 교수님께서 작곡을 하여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. 그렇게 불려지다가 그러면서 1967년에 이 개편 찬송가를 만들면서 그때 채택되어 수록된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어둠 밤 마음이 잠겨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. 원래 김재준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을 때는 1절과 2절만 있었는데 그 나중에 무니카 목사님께서 3절을 작사하셔서 지금의 형태로 3절까지의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. 찬송가 전체 찬송가 중에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또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호국보훈의 달 오늘 이번 달을 맞이하여서 좀 의미 있는 찬송가를 함께 배우면서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우리가 찬송가를 먼저 배우기에 앞서 잘 알고 있는 찬송가지만 먼저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지요. 오늘 찬송은 주일 2부 예배 이 임마누엘 찬양대의 지휘자로 섬기고 계신 우리 홍아름 소프라노 홍아름 그리고 반주자 최수진 자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보셨나요? 이 찬송은 찬송가 중에 좀 쉬운 찬송가에 속합니다. 그래서 좀 편안하게 부르시면 좋고요. 또 한국 정서에 잘 맞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기가 좀 쉬운 그런 찬양곡이기도 합니다.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다른 것보다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강약의 조절입니다. 마디 처음 시작되는 음을 약간 강하게 액센트를 주어서 부르신다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흥미있게 재미있게 찬양을 부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한 소절씩 함께 따라 반주를 들어보고 따라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반주는 이미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소절 반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, 잘 들어보셨죠?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 멜로디입니다. 자, 그럼 이 부분을 유의하여서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반주 한번 주세요. 시작!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아픔 짙었을 때에. 네, 잘하셨습니다. 그럼 다음 소절을 한번 반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소절 한번 반주 들어볼까요?
들으셨죠? 첫 소절과 거의 비슷하지만 뒷부분, 네모 박스 부분,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. 하지만 큰 차이가 없으니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반주 시작.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. 잘하셨습니다. 다음 소절입니다. 자, 반주 부탁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요, 곡의 높낮이가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. 지금 처음에 동그라미가 있고요,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시면 앞의 음절과 뒷음절의 높낮이가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. 이 부분 신경 쓰지 않으면 음정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잘 들어보셨죠?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주를 들어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. 네,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 시작.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. 네, 잘하셨습니다.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. 반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네, 잘 들어보셨죠? 자,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두 음표가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, 슬러라고 하는 음악 기호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음줄, 이음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이어져 있는 두 음을 부드럽게 이어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. 즉 찬양을 부르실 때에 이 빛 삶 속에 이렇게 얽혀 이렇게 딱딱 음을 끊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. 반주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네, 자, 이음줄 부분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 시작.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. 자, 이렇게 우리 한 소절씩 함께 배워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멜로디가 쉽고 단순합니다. 하지만 말씀드렸던 유의할 부분만 잘 신경 쓰여 부르신다면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. 자,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1절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. 고요한 아침에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.
함께 배워보았습니다.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속 돌려보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우리 전문가 성악가의 찬양을 계속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잘 연습하셔서 더욱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